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차돌 사시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은 헬기등마켓에서 주문을 했고 250g에 24,500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덩이를 샀는데 차돌 사시미는 얇게 썰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얇게도 썰어보고 두툼하게도 썰어봤는데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가 이걸 보더니 아니 뭐 차돌 사시미를 이렇게 두껍게 썰어놨어 하면서 이렇게 반토막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좀 뒤죽박죽 두툼 얇게 여러 개로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대파 준비를 해봤고 계란 노른자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차돌 먼저 먹어볼게요. 얇은 거 먼저. 진짜 다르네? 사실 제가 이 차돌 사시미를 안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소기름 막 굳은 거 막 보면 솔직히 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먹었는데 고소한데 그냥? 오, 잠깐만. 소금장을 찍어서. 잠깐만, 야 이제 먹어도 되겠다 소주. 제가 어떨 때 먹는다고 했죠? 기쁠 때. 좋아 좋아. 짠! 아니 근데 술하고 기분 꿀꿀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긴데 진짜 너무 기분이 꿀꿀하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막 번아웃에 막 촥 가라앉아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약간 이런 효과. 근데 이제 그거랑 좀 구분을 해야 돼. 우리 왠지 그냥 스트레스 받아. 아우 스트레스 받아. 뭐 하나 먹어야 자꾸 우걱우걱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런 느낌 아니고 진짜 평소에 가격대가 부담되거나 막 이런데, 그러니까 주로 식당을 가야지. 시켜 먹는 거 말고 어딘가를 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 혼자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처음에는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한 두 입 정도 먹으면 이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만개 되면서 먹게 되더라.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반토막 내놓은 얘도 그냥 두 개 한 번에 집어서 먹어보죠. 얘는 노른자랑 같이 가보죠. 이상하다. 원래 이거 좀 두껍게 먹으면 질기다고 했는데 왜 그냥 쫄깃쫄깃 잘 먹히지? 짠! 아, 환상이다. 이번엔 파랑. 파를 원래는 좀 느끼하지 않을까 해서 좀 깔끔하게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별 생각이 안 나는데? 소금장.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쌈장, 다진 마늘, 청양고추 다진 거, 참기름, 그리고 사이다. 저는 사이다가 없어서 그냥 제로 음료 아무거나 넣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야, 막잔이다 이거. 좀 끊어 마실게요. 짠! 아, 두툼하게 썬 거. 얘도 엄청 두툼해요, 그죠? 짠! 아,
뭔가 이 술 요만큼만 먹어도 그 향과 그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 느낌이 빡 오잖아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회간장 찍으니까 회 같네. 약간 광어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막장 가자. 맛있다. 저는 약간 이런 게 맞나 봐요. 저번에 뭉튀기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뭉튀기 먹고 싶다. 근데 오늘 차돌육회도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얘도 나름 매력이 있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